여러분, 제가 지난주 시간에 우리가 조금 어려운 얘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했잖아요. 저도 신앙생활을 부모님으로부터 뭐 3, 4대 정도 길게 하고 배우면서 이 천국이라고 하는 거,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거, 예루살렘이라는 개념을 이 장소적인 것이나 이 물질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와 교제하고 관계하는 이 신부와 신랑과의 관계로 본다는 게 여러분 절대 쉬운 게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 어디를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마치 영화 티켓을 사는 것처럼 무언가를 딱 사버리면 사람은 금방 타락해요. 그 사람의 타락한 본성이 벌써 이건 내가 따놓은 당산의 생각하면 그거는 이미 벌써 내 안에 들어왔다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사람은 분명히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지막 재림을 기다리는 이 신앙을 우리 하나님께서 참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지불하고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천국이 마치 그런 장소적인 개념이라면 정말 우리 오늘날처럼 우리 온 세상의 교회가 이렇게 우리가 좀 착각하며 살 수 있겠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야 할 그곳은 끊임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어린 양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워하고 마치 신부가 신랑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정결한 순결한 마음들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관계 모습들을 우리가 가질 때 아 결코 실수하는 법이 없겠다. 비록 이 땅에 살지만 비록 고통 속에 살지만 때로는 목숨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인 온다 할지라도 그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저는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지난 시간에 우리 21장을 살펴보면서 그 계시록의 그 우리가 결론을 봤죠. 21장이 계시록의 결론입니다. 그 결론의 부분이 바로 그 새하늘과 새 땅이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었고 제가 이것을 관계적인 우리가 측면으로 함께 살펴보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부는 신랑이 앞으로 살 집을 지으려고 잠시 떠나 있는 동안에 신부는 그 신랑의 그 가정과 그 문화를 연구하고 공부해야 돼요. 그게 신부 수업입니다. 그리고 뭐 음식을 준비한다든지 여러 가지 뭐 가풍을 익힌다든지 그런 신부 수업을 하고 더 중요한 그 내면의 준비는 뭐냐면 신부는 그 신랑을 순결함과 정결함으로 기다리며 지키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아직까지도 예전에 사귀었던 그런 뭐 남자친구를 생각한다든지 여러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기다리는 것도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도 내면으로도 신부의 그 순결한 정절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하며 기다리듯이 우리의 신앙 모습도 역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신랑만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소망하고 그리는 그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에서 신랑과 신부 그리고 아내와 남편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하나잖아요. 사실은 이것을 계속 성경이 가르쳐요. 신부인 우리 교회 우리와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이며 하나의 몸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떨어질 수 없는 일체입니다. 즉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죠. 내가 예수님과 완전하게 하나 되는 그 일체의 그 상태가 바로 새 예루살렘의 상태이고 어쩌면이 아니라 확실한 그런 임재의 상태가 바로 천국의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기 위해서 입장권을 사고 내고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배워왔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다소 있긴 합니다만 주님과의 이 관계
를 먼저 이해하고 주님과의 교제를 지금도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 이어져 갈 때, 이 삶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또 새하늘과 새 땅을, 새 예루살렘을, 천국을 우리는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2장은요 우리 요한사도께서 신부의 모습인 그 새 예루살렘을 본 후에 그 새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그 생명의 강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봤죠? 생명수의 강, 생명수의 강. 여러분 이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많이 들어봤던 표현들이에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이 생명수의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 나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4장의 그 유명한 그 수가성 여인 여러분 사건 아시죠? 우리가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영원히 다시 목마르지 않는 생수, 생명수라고 당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바로 이 생명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이 생명수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수정과 같이 맑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낼 수 있는 유일한 정결의 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수가 새 예루살렘 안에도 흐르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 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까 우리 안에 이 생명의 강이, 생명수가 항상 흐르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되고, 그 생명수가 우리의 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생명수는요 사실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에서도 사실은 이 강이 흘렀어요. 그래서 그 강을 정결하게 하고 그 여러분 이 동산을 적시고 또 살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타락하잖아요. 사람이 타락함으로 사람과 땅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저주를 받아서 완전히 다 망가지게 되고 죽음과 사망과 질병이 찾아오고 이제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고 좌절과 절망과 그런 열등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에스겔서 47장을 꼭 읽어보십시오. 마치 에스겔 47장을 오늘 계시록 22장에 마치 심어놓은 것처럼 그대로 옮겨놓았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47장은 우리 신앙생활할 때 아주 많이 들었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저주받고 이 죽게 된 사람들과 땅을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환상으로 보여줬어요. 그런데 에스겔 47장에 여러분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물이 제일 처음에는 발목까지 왔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까지 왔어요? 또 무릎까지 왔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왔죠? 허리까지 왔고 그 물이 그 다음에는요 헤엄을 쳐서 건널 수 있는, 헤엄칠 만한, 그리고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하는 큰 강이 되는데요. 그게 바로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환상입니다. 여러분, 이 강이 만나는 모든 곳이 다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이 강이 만나는 바다도 살아나고 이 강이, 이 물이 만나는 모든 생물과 모든 바다의 고기들이 다 살아날 것이라 얘기했고, 이 강물이 흐르는 이 좌측과 우측에 많은 생명나무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대로, 그걸 그대로 옮겨온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나무의 그 잎사귀들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어지지 않고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잎사귀가 바로 만국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이 성경이 끝나는 계시록 22장에 그대로 옮겨와서 그 예언이 바로 완성되는 그런 22장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주와 죽음을 살려주시겠다고 약속한 계시록 47장에 그 예언이 이제 비로소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이 수가성 사건 여러분 잘 알죠? 여러분 그 내용도 우리가 뭐 찬양과 또 노래와 성가를 통해서 또 너무나도 또 잘 알아요. 어릴 때부터 들어와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님 말씀이죠. 내가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13절에 보면요. 이 우물들을 마시는 자는 계속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게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한 번 더요. 내가 주는 그 물, 그 생수는 마시는 그 사람 속에서 영생하도록,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샘물, 그 영생수가 바로 예수님 당신이라는 것을 이 여인에게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수가성 여인은 아주 부정한 여인이었어요. 남편이 여섯 명이 되는 이런 부정한 여인인데 이 여인이 처음에는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생명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자 그 여인이 돌변합니다. 여인이 물들어갔잖아요. 물들어갔던 그 물동이를 부려두고 버리고 이 여인이 마을로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행하고 나에게 말한 그 주님, 그 그리스도를 내가 보았으니까 너희들도 와서 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물들어왔다가 물동이는 버려두고 마을로 내려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여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명수가 그 마음에 찾아오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렇게 변화됩니다. 이런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됩니다. 이렇게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마음속에 모든 죄가 다 씻겨지고 영생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남편이 여섯 명이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가 그 마음속에 그 생명수를 먹고 마시고 경험하고 그리고 정결하게 되었다면 새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생명수가 여러분들 안에 다 있습니다. 제 안에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왜 그것을 경험하는데 우리는 왜 관심이 없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우리는 이제 계시록을 마감하면서 우리는 깊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이 생명수가 항상 흐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성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 경험들을 생명수의 강이 여러분 안에 흘러넘치는 경험들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요. 생명수 강이 오늘 에스겔 47장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아요. 2절에 보면 생명수의 강이 보좌로부터 나와서 흐르는데 그 강 좌우로 생명나무가 아주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도성에 가는 사람들은 쉽게 이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도 있고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취하여 먹을 수도 있어요. 에덴 동산보다도 훨씬 더 가까워요. 에덴 동산에는 동산 중앙에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었잖아요. 이제는 굉장히 접근하기도 쉽고 또 쉽게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이런 생명수와 생명나무의 그 열매를 마음껏 먹고 그리고 이 여러분 신앙의 삶을 풍족하게 사는
그래서 더 행복하고 더 기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주님이 또 우리 안에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그 교제하는 풍성한 삶이 반드시 우리 삶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우리가 천국에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땅에서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계시록의 결론 지금 결론이며 이게 성경 전체 여러분 결론 가운데 이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게 아주 의미심장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일하러도 가고 합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것들을 이런 풍성함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이 꼭 돼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 생명나무의 그 잎사귀가 우리를 치료케 합니다. 만국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치료제입니다. 여러분 힘들죠?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남을 좀 미워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내가 좌절하기도 하고 때가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이 코비드 가운데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평생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설교하고 마스크를 끼고 예배할 것을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더 큰 거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를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두렵죠. 그런데 이런 우리의 모든 죄악, 모든 음란, 정욕, 상처, 게으름, 우리들의 모든 이런 무기력함들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는 바로 이 생명나무 잎사귀입니다. 여러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그리고 그 열매를 먹고 주님과 교제하기만 하면 이런 모든 고통으로부터 우리는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이 마지막에 꼭 기억하십시다. 3절과 5절에 보면 그 새 예루살렘 성의 그 상태를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내용들이요. 저주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보좌에 계시고 다스리신단 말이죠. 그렇죠? 그 종들 천사들이 그를 섬기고 그의 얼굴을 볼 것이고 그의 이름도 이마에 있고 다시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을 비추시고 계시는 빛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들이 세세토록 하나님과 함께 왕 노릇을 하는 그런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6절부터 시작해서 21절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계시록과 성경 전체 그 약간의 어떤 그런 에필로그와 같은 그런 내용인데요.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이 재림 신앙의 핵심은 주님이 언제 오는가가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퍼즐을 맞추는 그런 언제 오시는가가 아니라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삶, 준비된 신앙을 살아가는 게 포인트고 핵심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재림 신앙이라 그러면 자꾸 언제 오는지에만 자꾸 관심이 맞춰져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우리는 잘 준비된 삶을 사는 그것, 그것이 재림 신앙의 핵심입니다. 왜 그렇게 주님 맞을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됩니까?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오늘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속히 오겠다. 이거 여러분 영어도 쉬워요. I'm coming soon. 여러분 이거 진짜로 많이 쓰는 우리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속히 오겠다. 여러분 이 결론에서 주님이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요한 계시록 전체의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뭐라고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반드시 오시는데 어떻게 오신다고요? 속히 오시겠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 속히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
그게 여러분이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고 마무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재림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주님 말씀입니다. 심판이 있는데요, 짐승과 마귀를 따랐던 사람들에게는 이 심판이 지어집니다. 이제 영원히 불못과 유황불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순결한 여러분, 이런 신앙과 정결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 신부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심판에, 여러분 12절에 보면 이게 너무나도 여러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심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줄 상이 있대요. 상이. 여러분 예수님이 잘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는 신부와 같이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줄 상이 있대요. 상이. 그래서 여러분 이 재림은 우리에게 소망이고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이요, 오늘 여러분 17절에 보면요, 오늘 20절에 보면 그들이 순결한 그 신부의 삶을 살아가며 때로는 순교하게 된 그들의 모습이 17절에 보면 오래 하시는 도다. 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20절에 보면요, 아멘 주 예수요, 오시옵소서. 진정한 신부의 어떤 그런 자세는 이런 자세요. 주님 오십시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나와 있는 그 표현 마라나타. 우리 여러분 찬양도 많이 불렀잖아요. 여러분 이 마라나타가 사실은 이 계시록에 나오는 단어 아니고 고린도전서 16장 여러분 22절에 나와 있는 이 아람어예요. 예수님 오시옵소서. 오십시오. 이런 고백들이 우리에게 넘쳐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산산조각이 나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이죠.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온다는 이 변하지 않는 진리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마지막의 마지막 때에 믿음 준비 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절대적인 변하지 않는 이 진리 앞에서 우리의 신앙도 사실은 이렇게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절대적이지 않고 우리의 신앙은 계속 상대적으로 이렇게 자꾸 변해요. 자꾸 바뀌어요. 우리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시시각각으로 자꾸 바뀝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의 신앙이 그 소위 말하는 이 은혜의 시대죠. 그렇죠? 핍박이 없고 풍족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이런 시대에 우리의 신앙이 아주 잘 지켜질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면 상황일수록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그들의 신앙이 더욱더 돈독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오면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았어요. 피를 부르는 그런 핍박이 오는 시대에는 절대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북한에 무슨 교회가 있냐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요 최근에 들려지는 그런, 여러분 지금 유튜브 가운데 한번 찾아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지금 순교하고 믿음 생활하는지. 그런 식으로 믿음을 핍박하고 누르고 하면 교회와 신앙은 절대 여러분 무너지지 않아요. 그 반대입니다. 예수민 이건 너무 좋고 너무 풍족하고 제도적으로 아무런 이런 어려움이 없는 그런 시대 살기가 너무 좋아요. 막 GNP가 3만 불이 넘고 여러분 너무 살기가 좋고 너무 행복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기다림과 소망들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주 참 슬픈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 다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사실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으면서도 잘 준비하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풍요로운 시대 때 얘기합니다. 주님 지금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말고요. 내가 어렵게 지금 모았는데 지금은 좀 써야 되고 지금은 나는 좀 즐겨야 되는 그런 시대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이제 어렵게 자식들 잘 키워놨으니까 이 손자 손녀들 좀 재롱도 보고 내가 어렵게 그 지하실에서 고생하며 탈출했는데 내가 이렇게 좀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좀 편히 좀 살아봐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했어요.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우리 주님이 당신이 다시 올 그 인자의 때에 가장 걱정한 게 뭐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주님이요 내가 다시 올 때 노아의 때처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데 정신이 없던 부분을 걱정했어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올 때 롯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경제활동이죠, 그죠? 집을 짓는 것, 그들이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올 그때 그게 주님이 가장 걱정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구약의 노아의 때, 그 롯의 때,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던 그 2000년 전이나 지금의 상황들이 너무 비슷해요. 우리 사람들이 주님 오시는 거에 별로 관심 없어요. 그저 그 타락한 본성에 의지해서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뭡니까? 한국에 있는 모든 젊은이들이 다 그렇게 어떻게 하면 이 맛있는 맛집을 찾아 먹을까? 그 여러분 막 이걸 갖다가 막 찍어가지고 막 전 세계적으로 다 퍼뜨립니다. 어떤 게 맛있는지 그 유명 맛집을 찾아내고 그걸 칭찬하고 사진을 찍어서 돌리고 여러분 수만 불짜리 여러분이 명품에 다 그냥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 한국 청년들인 것 같아요. 그 명품 하나 가지지 않으면 비교가 되어서 그냥 못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오늘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다 그겁니다. 재테크. 노후에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가.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이윤이고 재테크입니다. 경제활동입니다. 내가 살 집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집을 가지고 투기를 할 것인가.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한국의 언론에 보니까 집을 수백 채를 가지고 있다고 보니까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경제활동하는데 관심이 있다라 우리 주님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오늘날 이 땅에도 왔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온전히 이 물질과 세상에 중독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칩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다 살펴보면서 황당하기도 하고 좀 어려운 게 그겁니다. 뭐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무언가 확실한 그런 열쇠와 같이 키같이 열면 딱 열리고 무언가를 딱 지불하고 영화표를 딱 사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쉽고 좋아요. 그런데 손에 잡혀지고 눈에 딱 보여지는 게 이 계시록의 결론이 아니었다는 게 우리에게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어려운 점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재림의 신앙을 절대 그런 방법으로 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 딱 사놓으면 우리는 완전히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재림의 신앙을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여러분 재림의 신앙은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나의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공부하고 내가 일하고 내가 사업하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주님과
교제하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부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오늘 계시록의 결론이고 우리 재림신앙의 결론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관심 있게 보면서 세상의 이 물질과 이 음란에 중독되지 않고 하나님만 교제하고 바라보는 그것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결론이 되고 우리가 타락하지 않고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 말씀을 봉인하지 말래요. 닫지 말래요. 묵혀두거나 썩혀두지 말래요. 여러분, 우리 1장에도 얘기했던 이 계시록의 말씀을 어떻게 계속 읽고 그리고 듣는 자는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이 계시록의 말씀을 계속 읽어야 하고 계속 들어야 하고 계속 지켜야 돼요.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계시록 안에 무슨 내용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다시 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들을 아는 데만 거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들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 많이 들었던 내용들이에요. 1945년 8월 6일 날에 히로시마 여러분 상공에 원자 폭탄을 투영하기 전에 하늘에 여러분 그 삐라 알죠? 전단이 뿌려지게 돼요. 그리고 히로시마 이 원폭투하 사건을 5일 전부터 사이판에 있는 여러분 이 미군 기지 방송국에서 15분 간격으로 또 계속 방송을 계속 보내고 계속 경고합니다. 무슨 내용이겠어요? 도망치라는 겁니다. 50km 밖으로 다 도망치라는 내용들이에요. 가공할 위력의 원자폭탄이 투하될 예정이니 히로시마에서 50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하라. 공중에 검은 버섯이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피하면 이미 늦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로시마 사람들은요, 그 2차 대전 중간에도 한 번도 사실은 폭격을 안 받았어요. 그만큼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거의 많은 사람들이 히로시마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삐라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확실히 알았어요. 그런데 떠나지 않는 사람들은요, 30만 명이 3초 만에 빛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데만 그치지 말고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지켜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런 신부의 자세로 주님이 올 때까지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는가, 제가 오늘 결론을 맺고 설교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재림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첫 번째로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되고 제대로 믿어야 되고 확실하게 믿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다 지시고 죽었다는 그 사실들을 내가 믿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내 안에 찾아오신 이 성령님, 뭐 때로는 하나님 또 예수님도 되겠죠, 그렇죠? 그런 성령님과 함께 내가 날마다 교제하고 날마다 누리고 사귀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함으로.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큐티함으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저를 포함한 우리 좀 많은 분들이 이 생명의 삶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 큐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본문이 예레미야거든요. 저 안에 우리 아이들도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큐티하면서 교제해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길고 딱딱한 여러분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그 당신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고 돌아오시기를 그 애끓는 그 아버지의 그 심정이 구구절절 여러분 이 예레미야 가운데 등장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또 고쳐먹고 또 고쳐먹고 또 고쳐먹고 그렇게 하면서
당신의 백성들이 또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어쩌면 이런 설교를 통해서는 다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설교 30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 잘 믿으시고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서 저도 서고 여러분도 섭니다. 분명히. 그런데 저는 정말 소원합니다. 제 이름도 불려지고 여러분의 이름도 불려져서 우리가 다 함께 이 새 예루살렘에 함께 들어가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모든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